안녕하세요. 스카의 소소한 취미 공간입니다. 제가 그 코바늘튀기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그 스툴 커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하고 패턴이 예뻐서 공유해보고 싶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패턴은 사다리뜨기 변형이에요. 여기 지금 딱 보이는 거에는 지금 다섯 개의 코가 보이실 텐데요. 사실 여기에 그 코가 더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숨어 있는 코까지 같이 하면 지금 한길 긴뜨기 이랑뜨기라고요. 요 앞에를 남겨주고 뒷부분하고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요걸 다섯 개를 뜨는 거예요. 다섯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세길 긴뜨기 걸어뜨기를 이렇게 지금 뜨는 방식인데요. 뜨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다 뜨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다변화돼서 되게 분위기가 좋은, 패턴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밑에 부분 보시면, 저는 처음에 한길 긴뜨기를 뜬 다음에, 위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떠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짧은 뜨기로 색깔을 이렇게 실색을 변형해서 완성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씌워서 그 끈을 연결해서 딱 꼬마주면 이렇게 스툴 커버가 완성이 되거든요. 색 패턴이 예쁘고 색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사해서 이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같이 떠볼까요? 사슬뜨기를 해주는데요. 스툴 커버로 만드실 거면은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게, 스툴 커버가 예를 들어 상판이 30cm다 그러면 상판을 딱 맞춰서 30cm 정도로 해서 뜨시면 안 되고요. 실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cm다 상판이, 그러면 한 28cm나 27cm 정도로 좀 줄여서 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리고 좀 더 탄탄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상판 밑에 그 닿는 부분에 이렇게 원단을 하나 더 대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사슬뜨기를 하는데요. 사슬뜨기는 제가 샘플용으로 약간만 떠볼게요. 사슬뜨기로 한 요 정도 길이로 떠봤어요. 먼저 한길 긴뜨기를 뜨는데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한길 긴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다른 색 실을 이제 연결할 거예요. 여기 노란색 실로 제가 해볼게요. 연결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에 거셔서요. 뒷실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탄탄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절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실을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뜨기 세 번을 해줬어요. 요 남는 실은 일단 잘라줄게요. 뒤집으셔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길긴뜨기를 지금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 한길긴뜨기를 딱 다섯 번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일황뜨기 한길긴뜨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뜨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일황뜨기 한길긴뜨기로 하면 이렇게 앞쪽에 선처럼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섯 번 떴죠. 그 다음에는 세길긴뜨기 걸어뜨기로 할 거예요. 저는 여기 밑에도 해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 뜨고 나서 보시면 스톨 커버로 만들든 뭐 블랭킷으로 만들든 이 부분이 비어 보이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하나, 둘, 셋, 감아서. 자, 아까는 이 부분에 넣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길긴뜨기, 일황뜨기 한길긴뜨기를 해줘야 되죠. 자, 다섯 번에 일황뜨기 한길긴뜨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세길긴뜨기 걸어뜨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꽂아서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비어 보이는데 이 윗단계를 뜨게 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가 보이거든요.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 일황뜨기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저는 실을 굉장히 많이 당겨서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호를 쓰고 있어요. 코바늘을 보통 이렇게 당겨서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5호가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전 7호를 뜨고 있는데 7호를 뜨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패턴이 크게 나와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7호를 뜨고 있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5호가 편하신 분들은 5호로 뜨셔도 무방하고요.
자, 다섯 개를 떴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다가 걸어줘야 되겠죠? 다시 일랑뜨기, 한길긴뜨기. 떴고요. 이제 세번 감아서 이 부분에 세길긴뜨기 걸어뜨기. 처음에만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나중에는 모양이 잡혀서 뜨기 더 쉬워요. 이렇게 줬고요. 이제 마무리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 떴어요. 이렇게 각자 다이 부분까지 있고요. 일랑뜨기,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따내려가는 방법인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끊고요. 다시 또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 완성을 해주시고요. 돗바늘로 이렇게 좀 탄탄하게 해줘야 나중에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무늬가 있는 이런 패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키지 않게 사실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한길긴뜨기 한 곳에다가만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초록색 실을 연결해서 한번 떠볼게요. 그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일랑뜨기,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떴는데,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다섯 번의 그 한길긴뜨기를 떴을 때, 계속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3개 긴뜨기 걸어뜨기를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씩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부터 걸어뜨기가 들어가야 돼요.